집에 누가 빌었어? 누가 많이 빌었는데? 저를요? 아니요. 집에 이렇게 누가 많이 기도드렸던 사람. 정성 들인 사람. 엄마요? 엄마가? 어떤 의미에서? 아니, 원래 그냥 뭐 뭐든지 불교였는데. 가족들을 빌고 공들인 사람 몰라요? 엄마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죠. 평소에 네, 제가 조금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언니 남자로 태어나지 왜 여자로 태어나갖고 속을 썩고 사냐 세상을. 아, 그래요? 응? 아팠어요? 네. 많이? 아, 3세 때저좀 많이 심하게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온 상태라서 교통사고도 나고 수술도 했었어요. 처음으로 태어나서. 삼재는 지나갔는데, 맞아요. 올해까지도 별로 그렇게 좋은 운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 네. 삼재는 끝났지만, 항상 언니 팔자에 이상하게 우환이 많아. 어떡해. 진짜요? 우환이 많아서, 특히 아홉수, 네. 일곱수, 삼재, 이럴 때는 남들보다 신경 쓰고, 또 점집에 가서 점도 보고, 뭘 조심해야 되는지 조금 주의사항을 듣고, 매기를 하고, 좀 그래야 되겠어. 아, 그래야 돼요. 언니는 팔자에 조상의 가물이 많아. 그래서, 네. 무당이 되거나 뭐 이런 팔자는 아닌데, 네. 병약하고, 네.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약해요. 맞아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요. 약해서 잔병에 치레가 많고, 조금만 움직여도 남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내가 피곤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예민해요. 좀 몸이 아무튼 비실비실하다고 봐야 돼, 언니. 비실비실하다고. 공무원의 사주를 지녔고요. 또, 교육. 또 언니는 병원에 있으면 좋았겠는데. 그럼 내가 안 아픈데. 아, 그래요? 직업이 뭐예요?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것만 해서 다른 직업을 하고 자격증을 싶다는. 따. 근데 언니는 해봤자 네.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해. 내 성격도 그런가? 그래봐야 공무원, 사회복지사 뭐 이런 사자 붙은 그런 직업이지. 장사나 이런 거는 언니가 융통성이 안안 돼요? 되고, 또 사람 상대하는 게 언니가 좀 피곤해요. 그 사람들의 기운이 자기한테 와버려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만나면 아픈 사람의 기운이 나한테 전달이 되고, 슬픈 사람을 만나면 슬픈 사람의 기운이 나한테 전달이 되는 그런 사주예요. 그래도 삼재를 크게 때우고 지나갔는데, 네. 앞으로도 미안하지만 병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 언니. 그러니까 항상 건강을 생각하시고, 생각하시고 본인이 아까 내가 말했던 일곱수, 아홉수, 삼재, 이럴 때는 좀, 언니는 신년에 한 번씩 네. 운세를 봐. 아, 그래야 될 정도예요. 운세를 봐서 내가 뭐 교통사고 같은 것들은 몇 네. 월에 조심하고 이런 걸 들으면 내가 조금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조금 하세요. 아버지하고 인연이 박하네. 아, 그래요? 네.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돼요? 45년생이세요. 아버지 건강 괜찮아요? 네, 현재는 괜찮은데, 그렇게 사실은 왕래를 많이 하진 않아요, 저희가. 네. 엄마랑 아버지랑 따로 살아? 네, 현재는. 할머니가 원래, 아직, 네, 너무 세셔서 지금은, 네, 그런 관계세요. 아버지랑의 인연이 좀 박해. 부친 인연이 약해. 남자를 만날 기회도 없고, 제가요? 그렇죠. 남자를 직업상 만날 조금. 기회도 없고, 남자복도 약해. 저 결혼 그런 거는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이 생각도 없어요, 사실은. 있어도, 네네. 언니 근데 은근히 고집 세요. 맞아요. 고집 세고, 자기 기준에서 잘 벗어나지 못해. 언니 좀 고지식해. 아, 약간 약간요? 매골수적인 성향이야. 그래서
누군가를 비유를 맞추고 뭐 이러고 진짜. 살기도 조금 힘이 들고 또 누구를 만나기도 조금 어렵고 팔자에 내가 두루두루 인연법이 많은 사주는 아니에요. 네. 궁금한 거 뭐 있어? 앞으로 직업을 못 바꿨는데 다시 취업이 됐는데요. 사실 이 직업 말고 다른 거를 하고 싶거든요. 뭐 하고 싶은데? 아, 그래서 아니 그 막연한 생각이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이 직업만 계속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운이 조금 있어서 나중에 재물은 이런 것도 있는지 아예 박한지 건강 이런 거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재물은? 네, 아예 없나 봐요. 아니요, 언니 재물에 운이 없는 사주는 아니지. 거의 못 모으고 막 새나 가죠. 맞아요. 돈을 벌면 내가 사치를 안 하고 뭐 큰 걸 사는 것도 없고 어디다 쓰지도 않는데 돈이 새나 가요. 이건 언니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이 집안이 그래요. 문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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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엄마가 본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는 했다라고 하지만 네. 이 집은 조상을 잘 닦으셔야 돼요. 조상이 하나도 닦여있지가 않아요. 근데 본인이 내가 아까 그랬잖아. 조상의 가물이 많다. 조상이 편안해야 나도 편안하고 조상이 불편하면 나도 불편한 거예요. 아, 네. 예전에 할머니가 신내림을 받을 뻔했는데 자식들 위해서 안 했다고 했거든요. 그건 자식들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서 했었어야지. 아, 그래서 좀 그런 일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자식을 위해서 신내림을 받았어 했어야지. 자식을 위해서 안 한 게 아니죠.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옛날 시대에는 엄마가 무당이면 그 가정이 아이들이 힘들잖아요.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근데 자식들을 봐서는 무당을 했었어야지. 그게 더 신의 벌전이 됐죠. 네. 저는 계속 결혼은 아예 안 들어와 있으면 안 하고 살까요? 결혼을 안 하는 게 언니가 좋죠. 결혼을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아까 그랬잖아. 남편 복이 약하다. 남자 복이 약하다.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하면 제대로 된 남자를 못 만나겠죠? 그럼 내가 남자를 만나서 더 고생을 할 바에는 시집을 안 가는 게 맞겠죠? 아, 네. 그리고 가족들 건강은 좀 어떤지. 아버지는 네. 언니 오빠가 있어? 남자 형제가 없어? 없어. 언니만 있어요. 언니가 그러면 좀 남자 같은 성격이. 그래요? 네. 원래는 오빠가 있는 사주인데. 언니가 태어난 시랑 이런 게 호랑이 띠인데. 남자 사주예요? 남자 사주예요. 완전 새벽에 호랑이 띠라고. 엄마는 몸이 좀 많이 쇠약해지고 네. 잔병치레가 많을 수 있고요. 네네. 언니는 몇 살이야? 호랑이 띠. 74년생.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저희 언니랑 저랑 딱 둘인데 둘 다 결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언니는 문제가 있는 거야. 왜요? 문제가. 근데 이 언니 성격 되게 강하게. 네. 그래서 정치아의 사주. 누구랑 같이 살지도 못하게 생겼대. 정치아의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태어난 시까지 뭐 새벽에 태어났는데 74년 음력으로 추석날 태어났어요. 8월 15일. 남자네. 그래서 사주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혼자 살아야 돼요. 평생. 아, 남자 네. 비유 절대 못 맞춰요. 성격도 그래요. 근데 아프지는 않겠는데? 건강해요. 응. 제가 아파서 그렇지. 아프지는 않고 언니는 타고나기를 약골이야. 아, 제가요? 맞아요. 표현하기 그렇게 되었어요. 타고나기를 약골이니까 건강관리에 많이 신경 쓰시는데 그렇다고 또 명이 짧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아, 그래요? 저 예전에 그런 말 들어가지고. 언니 명은 안 짧아. 안 짧아요? 계속 아파. 그냥. 잔병치레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니가 안 아플려면 자꾸 운동해. 그리고 내 체력이 원래 약하잖아요. 네. 자꾸 운동을 그런 거를 해서 자꾸 그런 걸 키우고 좋은 걸 많이 먹어. 일찍 죽지는 않아요, 언니. 돈은 많이 못 모으나 봐요. 그리고 저 직업을 모으려면 언니는 티끌을 모아서 태산을 이뤄야지. 아, 어디서 뚝 떨어지는 재산이 그럼. 없고 공짜 돈도 없어. 그러니까 본인 같은 사람은 돈이 자꾸 새니까 땅을 사놓던 집을 사놓던 융자를 끼고 그걸 사서 자꾸 그쪽으로 돈이 새 나가게 해야
그게 이제 나중에 갚으면 내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현금 갖고 있으면 전부 세고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재테크를 잘 해야 되고, 직업은 전문직을 해야지, 뭐 언니 커피숍 카페 이런 걸 어설프게 하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네. 뭐가 하고 싶은데? 아니 저 궁금한 건 없는데요. 아 그냥 그게 아니고 네 뭐가 하고 싶냐고요? 싶냐고. 아니 그냥 이 직업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용기가 조금 안 나가지고 근데 이것밖에 한 게 없어가지고 계속 해야 되나 고민이에요. 그냥 교사해.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즐기고 살아 언니. 네 좀. 언니 매일이 똑같은 것 같아. 아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 언니 매일이 똑같아서. 답답하셔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콧구멍 두 개니까 숨 쉬고 살고 아침에 눈 뜨면 저녁까지 그냥 매일이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삶이 윤택하지 않고. 우욕이 별로. 맞아요. 지금 현재 그래요. 우욕이 별로 없고 네. 여행도 가고 어차피 새 나갈 돈이면 좀 쓰고 살고 좀. 아니 네. 여행도 가는데 여행 가도 잘 뭔가 편하지 않고 재미가 없죠. 네. 인간관계가 너무 단출하고. 근데 올해는 뭔가 연애운이나 이런 거는 들어오나요? 아니요. 안 들어와요? 에 없어요? 그렇구나. 네. 봐주실 게 없으실 것 같아요. 해주실 말씀은 더 없으신지. 언니 시집도 안 갔는데 좀 가까워. 피부도 좀 손을 보고. 아, 네. 약 먹어요. 지금 피부도 안 좋아서. 상태가,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고 조금 그래요. 언니 건강해야 연애도 할 수 있어. 언니 지금 이 상태로 남자 생기면 지쳐서 연애도 못해. 조금만 움직이면 쓰러질 것 같고. 그 수술한 이후부터 몸이 안 좋아요. 그때 건강부터 회복을 하세요. 네. 그리고 올해는 남자가 들어오더라도 네. 하반기에 누가 선을 보여주는 건지 잠깐 남자가 보이긴 하는데 그게 또 연애로 발전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언니도 은근히 까탈스러워. 고지식하죠. 좀 뭔가 네. 눈도 높고. 네. 그럼 아예 결혼 그런 게 아예 안 들어와 있나요? 사주에는? 말했잖아 아까 언니. 아니. 남자를 만나서 고생을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